아주 오래전에 치과치료,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아니면 레진치료 받으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요, 돈이.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보호망을 믿고 가입해주시고 또 5년 전부터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치아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일단은 암보험이나 뭐 종신보험, 사망담보로 하는 뭐 정기보험 이런 상품처럼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중간에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가입한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컨텐츠를 500개 이상 올려드렸는데요. 미래에 내가 2년이나 3년 후에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아니면 아말감, 아니면 보철치료죠. 대표적으로 임플란트나 브릿지, 연세 드신 분들은 틀니를 위해서 치아보험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중복해서 적금처럼요. 그래서 미리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1, 2년 후에 전체적으로 재개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치아보험금 받으신 후에 정리를 하라고 저 보호망이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두 개, 세 개, 네 개 가입한 다음에 2년 있다가 임플란트나 크라운 한 다음에 몇 천만 원 받으시고 보험을 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존치료 많이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전체적으로 씌었던 크라운, 아니면 인네이, 온네이, 혹은 아말감이나 레진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존치료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 없으면 특히 치과는 거의 안 가세요. 왜냐? 일단 치과 한번 가면 돈도 많이 깨지지만 또 고통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 서양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7년이기 때문에 7년 이후에 그 뚜껑을 연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증상이 정말 아프던가 혹은 뭐 냄새하던가 아니면 고름 차서 혹은 이제 그 크라운이 자주 빠진 경우는 신경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통증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영구치가 정말 충치나 여러가지 잇몸질환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영구치가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너덜너덜해지고 기존에 했던 접착제나 혹은 여러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크라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약관상에는 단순 복구, 교체, 수리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로 어떤 설계사분들은 예전에 했던 치과 치료 받았던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는 보상을 못 받아요, 고객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식한 설계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 말 그대로 그 전에 10년이나 20년 전에 단순 크라운이나 아니면 인네이, 온네이 하신 분들은 다시 교체라던가 복구를 했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검진 목적이거나 이유 없이 그 보형물 다시 교체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K05 잇몸질환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임플란트 했던 부분은 보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영구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한 다음에 영구치를 발치하던가 아니면 영구치에 대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크라운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영구치가 발치가 되어 있으면 영구치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영구치 기준입니다. 예전에 유치, 그러니까 보존치료는 유치든 영구치든 상관없는데요. 보철치료,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같은 경우는 영구치의 발치 기준이기 때문에 영구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 치아보험 많은 컨텐츠 올려드렸고 또 치아보험으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렸어요. 많은 설계사분들도 쫓아하시고 저 보호망한테 하루에 몇십 명이서 좀 도와달라고 알려달라고 동조업계 일하시는 설계사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시청자, 구독자, 고객분들 저 치아보험으로 치테크, 치아테크, 이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치아보험 가입 없이 나중에 치과에 가면 무조건 큰코 다치 커요. 큰코 다쳐요 정말.